나이 40 넘어서 또 시설관리 추노했습니다. 소장님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캡처를 했는데요. 2월 말에 나왔는데 지금 올립니다. 이 오른쪽 노란 부분은 제가 쓴 글이고 상대방은 소장님이에요. 저는 밤에 전기하고 소방, 그리고 기계. 중앙 냉난방이니까, 뭐 기계 껐다 켜고, 순찰 다니고 그런 일을 했고, 이제 야간에만 일을 했는데, 주 5일로 야간만 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공부하기도 좋았고, 이제 그만두게 된 계기가, 여기는 들어가자마자 며칠 안 돼서, 외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고 최저시급이 올라갔는데도 월급은 그대로였고 그래도 여기만 한 데가 없으니까 출퇴근 왔다 갔다 2시간 걸려도 그냥 한 거였는데 일단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보안대원이 퇴사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었고 공석에 업무를 누구도 의논하려 하지 않았으며 모두 저에게 떠넘기려는 것을 예상은 했으나 오늘 저에게 떠넘기니 계획했던 대로 짐싸고 나갑니다. 책임감 갖고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인력관리 책임을 갖고 있는 모두들이 먼저 책임을 갖지 않으니 그런 부분은 버렸고 월요일부터 퇴사 얘기를 했으나 아직도 주간 고정 채용 공고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에 모든 기계, 공조기, 펌프, 배기를 끄고 짐싸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는데요. 여기가 밤까지 하는 쇼핑몰 건물이기 때문에 밤에 상가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시간대별로 어디에 뭐 문을 잠가달라 뭐 그런 게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잠그러 댕겨야 되고 방화문도 잠그러 댕겨야 되고 또 어디는 24시간 근무하는 데도 있고 또 어디는 뭐몇 시까지 그게 다 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끌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방화문하고 뭐 그런 걸 잠그로 댕겨야 됩니다. 비상문하고 그다음 그런 것들을 경비가 해요. 맞교대로 그거 말고는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경비 5명인데 3명을 자르더니 나중에는 보안 2명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저보로 이제 이걸 하라는 얘기인데 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일주일 더 전부터 이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술 먹고 안막그 돌아댕기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사직서는 일주일 전에 받았는데 이 사람이 안 나오는 이 날까지도 사람을 안 구하고 야간에 문 잠그러 댕기는 밤에 저밖에 없어요 원래 보안하고 근데 이 아무 말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대를 할때 애초부터 출근하는 날에 이전 근무자한테 얘기했습니다. 오늘 나한테 만약에 시키면 저 내일 없을 겁니다. 그냥 나갈 겁니다. 얘기 다 해놨고, 제가 6시, 저녁 6시 출근해가지고 8시 정도 되니까 대리가 오더라고요. 퇴근하는 사람이 온 거야.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오더니만은 이거 얘기, 이 기계실에 얘기를 했대요. 해달라고. 이 보안 업무를 나보러 해달라고 의논을 했다는 거야.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더니 뭐 소장님이랑 얘기를 해본다고 가더라고. 그리고 안 와. 그래가지고 한 10시 정도 밤에 이다 끄고 나갔습니다. 이말 보면은 무슨 뭐 관리단 회의에서 최종 인사 결정이 통보되었기에 이거를 퇴사는 일주일 전에 보안이 사직서는 받아놓고 이 사람이 아예 공석인 날까지도 회의 이 결과가 어떻게든 뭐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관리소장하고 관리단 사람들이
보안이 공석이에요. 정문 후문 잠궈야 되고, 밤에 엘리베이터도 꺼야 되고, 그리고 꼭대기에는 영화관이 있어. 영화관이 2시, 3시 끝나요. 2, 3시에 끝나면은 영화 보고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겠지?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엘리베이터를 끌어가야 돼요. 그러면 3시 정도, 보통 새벽 3시 정도에, 3시에서 4시 정도에 이 보안팀이 잠깐 잡니다. 잠깐 자고 5시 50분, 새벽 5시 50분에 또 나가요. 나가서 또 문을 열어야 돼. 왜? 지하 1층에 헬스장이 있거든. 지금 24시간으로 바뀌었지만, 헬스장에서 또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일어나야 돼. 근데 그거를 나한테 다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또 아침 9시에 퇴근하고 집에 갔다가 잠깐 밥 먹고 자고 와서 또 저녁 6시부터 또 일을 해야 되거든. 이런 상황에, 아니, 내가 맡게 되면 상관이 없잖아. 내가 맡게 되면 밤좀 새더라도 집에 와서 자면 되지. 근데 나는 집에 가서 잠깐 자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거를 5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맡겨대로 바꾸든지, 내가 근무를 내가 관리소장이라면 근무를 출근을 늦게까지 전 근무자가 좀 해주고, 왜냐면은 전 근무자들이 나중에 3명이나 상주를 하고 있어요. 하는 일도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정규직이야. 나만 그 뭐야 감단직이고. 그냥 말을 못한 것 같아. 나이도 많고. 아무 조치를 안 해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나보러 당황스럽네 하면서 남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고 하는 얘기가 뭐야? 오란 얘기야, 다시. 다시 오라고. 그래가지고, 아, 됐다, 안 갑니다.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사직하기를 바라며 이를 이행치 않을 시 민형사상 불이익이 있어도 관리소장으로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고지하며 이 문건으로 회사 의사를 전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동의합니다. 또 연락 왔어. 주말 지나고 본사에서 지시 받았다. 회사에 속히 복귀하지 않으면 면직 처리 시킨답니다. 이미 짐 싸고 나왔고 돌아갈 일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퇴사 처리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직서 보냈습니다. 이게 시설 관리입니다. 언제든지 나가도 돼. 무슨 용역 소속이라면서 무슨 사직서를 내라고 자빠졌어. 여기서 월급이 보통 250, 60 정도 하죠. 감단직은 10만 원 정도 적게 받지만 하루 15시간씩 있습니다. 제가 15시간씩 주 5일로 있기 때문에 75시간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50만 원 받았어, 세전. 이렇게 해도 먹고 살아요. 뭐, 저기, 뭐, 정규직에 막 목매가지고, 뭐, 정규직 해가지고, 진짜 뭐, 10년, 20년 하면 뭐, 월급 한 3,400 받나?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거 하면서, 있는 동안에 뭐 자격증 공부도 좀 하고 뭐 만화도 보고 운동도 하고 매일 그 모래주머니 차고 30분씩 운동도 하고 아령 가져가서 팔 운동 가슴 운동도 하고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제가 올렸냐면은 이 시설 관리가 비정규직이라는 게꽤 메리트 있습니다. 생각을 좀 바꾸면. 이런, 여기 있잖아요. 자리 또 나. 아파트는 더 많아. 그러니까 계속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일할 수 있어. 근데 여기 오래 있어봐야 어차피 월급이라서 이런 거안 올라갑니다. 시급은 올라가는데 어떻게든 휴게 시간을 늘리고 안 주려고 하고, 그리고 여기 또 1년 계약을 한 거야, 용역이. 1년 계약이 뭡니까?
또 다른 용역사가 나중에 또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이 급여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급여가 뭐 거의 올라갈 일이 없거나 뭐 몇만 원뭐 올라가면 다행인데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전기나 소방이나 어떤 이런 직종 일을 하면서 뭐 충분히 이것저것 뭐 여유 있게 일을 할수 있으니까 막 정규직이다 뭐다 무슨 대기업이다 목매면서 뭐살 필요도 없습니다. 예.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말 없이 출근 안 하는 경우 사람들도 많어. 술 먹고 안 나오면 무단결근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비정규직 만세 하면서.